자, 예. 안녕하십니까. 자, 글로벌 디펜스 뉴스 팬 여러분, 그리고, 기독자유통일당, 당원 여러분. 자, 또, 돌아왔습니다. 이어도에서 평양을 넘어 북경까지 복음통일에 씨앗을 뿌리는 남자들의 이야기, 고영일 성상훈의 CMS 클럽, 또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이 자, 신동구 제동님 또 모셨는데 참 우리가 좋은 우리 국가 안보와 관련된 많은 좋은 얘기들을 해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 오늘 제목이요, 한미 연합훈련을 북한한테 물어보고 한다고 물음표입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 뭐 문재인 정권이 북한한테 물어보고 한미 연합훈련하겠다 뭐 이런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 이게 지금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그게 대통령이 지난번 신년 기자회견에서 그 기자 질문에 그 얘기를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연합훈련은. 그러니까 그 북한한테 물어보겠다는데. 근데 지금 연합훈련이 제가 알기로 3월 8일부터는 그래요. 일주일도 안 남았어요. 6일, 그 시작이에요. 근데 그동안 저 기자회견한 지가 벌써 2주가 지났죠? 그동안 물어본지 나 그거 궁금해. 물어봤는지 아니면 물어봤는데 답변이 어떻게 왔는지 그게 난 전혀 결과가 지금 없거든요. 근데 연합훈련은 코앞에 지금 왔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 사실 이거 우리 연합훈련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물어보는 것 자체가 그 이적죄 아닙니까? 정보 제공 맞습니다. 이적죄. 아니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적이죠, 그. 여기서 대한민국의 군사 시설들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훈련을 못하게 하는 것 자체가. 형법에 나와 있는 군사시설 사용금지적죄입니다. 96조, 형법 96조에. 그러면 이게 사형하고 무기밖에 없습니다. 사형하고 무기죄밖에 없는 죄를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삶은 소대가리, 저쪽에서 삶은 소대가리라고 김정은이가 얘기하고 있는 존재가 대한민국의 주권자, 국군 통수권자가 국군 통수권을 정은이한테 갖다 바친 거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정은이한테 물어보고 나서 대한민국 군대 훈련 여부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이거 전형적인 군사시설 사용 아니, 금지 이게 조치. 한마디로 우리의 군사 행동을 맞습니다. 적장한테 물어본다는 얘기 맞습니다. 아니에요? 그거 완전 이적행위지. 일반 이적죄에도 해당되고요. 여적죄가 어떻게 나와 있어요? 군에 여적죄라는 게 한국에 있잖아요. 그 사형밖에 없다면서요. 여적죄는 이제 적국과 합치하여 합세하여 전쟁을 이렇게 유치한. 그러니까 군사연합훈련을 맞습니다. 적국과 적국 적장에다 물어보고 하겠다. 맞습니다. 그건 합치한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합치하여 대한민국의 항적한 죄 이렇게 강력한 죄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유족죄야. 이건 그냥. 아니, 윤석열 저 검찰총장 뭐 하세요? 바로 그냥 집에 엮어버리세요. 아니, 지난번에 기독자유통일당에서 저기 여적죄로 그다 고소를 고발을 했는데 그 윤석 아저그저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다 뭉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저희들이 이제 남북 군사 기본 합의서 나오자마자 문재인하고 이저두 국방부 장관 이적죄로 고발을 했더니 계속 들고 있다가 그것 때문에 사실 이제 윤석열 총장을 짤려고 하다가 수사할까봐 못 잘랐습니다. 그러더니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발령 나자마자 이성윤이가 그냥 각하처리 해버렸습니다. 참 있었어. 근데 연합훈련 하면 제가 기억이 참 많은데요. 제가 1977년에 상하이 졸업해서 인간에서 이제 처음으로 탄 배가 구축함 충북함이라고요. 옛날 디디. 디디 구호함. 그때 구호함 제가 통신관으로 이제 발령이 나갔어요. 그런데 이제 첫 훈련이 한미연합훈련이야. 그때는 팀스프레드야. 그때는 팀스프레드였어요. 그때가 77년도니까 팀스프레드 77인가 그래요. 야, 그 훈련하기 전에 한 열흘 내내 막 전보로 그저저 텔레타이프로요. 그 영문 전보가 쏟아지는데. 옛날에 텔렉스로. 그 전부 번역해야지. 그나마 그것도 함상학교여가지고 장교도 교육해야죠. 함장님 파일 뭐 이런 만들어야죠. 막 또 회의 가야죠. 그다음에 미국 배가 이제 들어와. 그러면 계속 출항전 회의를 해. 회의를 또 해야죠. 그게 이제 신임 소위가요. 머리가 찌뿌찌뿌돼. 이게 막 영어로 처음부터 해야 되지.
예. 부담스럽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훈련을 나가면 안전 문제도 있고 굉장히 이거 막 긴박하게 그 주야 구분 없이 막 훈련 시작했는데거든. 예. 무전 한밤중에 예를 들어 한밤중에 24시간 언제 할지 모르네요. 그리고 쭉 스케줄이 이런데 막 계속 그저 그 예. 프라이테크 네. 프라이머리 택티컬 뭐 이게 통신기가요 주파수가 달리 하는 게 막 용도별로 함교 네. 그다음에 전투 정보실 이런데 딱 움직이고 리모트래 그걸 내가 다 해야 돼 통신관이 다 해야죠 네 다 해가지고 하는데 통신 수술을 해가지고 하는데 막 그다음 항공기 내 그저 동지하는 거 하고도 함정간에 기동하는 뭐 그저 망 이런 게 다 있잖아요. 예. 뭐 영어로 나오잖아요. 네. 전술 신호가. 근데 그 잘못 해석하면요. 백길이 야간에 충돌할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오른쪽으로 전부 다 일지회전 했는데 혼자 잘못 따라가도 왼쪽으로 틀었다. 함정 기동훈련을 하면서 그런 경우 많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하면은 저 해상 그 네. 공수급 훈련이 있어요. 네. 실제 기름을 받아. 미국 엄청나게 막. 보급선하고 이제 이 예, 함정끼리 이제 라인을 쏘아서 그렇죠. 그 미국 호수를... 유조선이 예. 저는 처음 인간에 예. 나와가지고 처음 물리니까 예. 유조선이 엄청 크더라고. 예. 그것도 우리 배도 저 미국에서 인수받은 구축함이거든요. 예. 제법 큰데 아. 대한민국에서는 그 배가 기함이었어요. 기함 아. 플래그십이란 말이에요. 그게 한국군 저 한국 해군 지휘부가 다 타고 나간다니까. 아. 우리 배에. 예. 그게 지함이란 말이야. 지함 플래그십이라고. 예. 근데 그게 이 유조선에 우리가 왼쪽으로 붙어가지고 유류를 봤는데요. 예. 오른쪽에 뭐가 있지? 미 항공모함에 딱 붙는 거야. 세척이. 예. 동시에 야, 가면서. 그것도 야간에 심야에. 예. 아. 캬, 진도 유지해가지고 배 예. 간격을요. 한 70야드? 예. 100m도 안 된단 예. 말이에요. 요 굉장히 가까운 무리를. 예. 한 시간, 두 시간 계속 하면서 네. 급유를. 급유를 받는 거야, 네. 기름을. 그러면 그러면 맨 오른쪽에 저기, 저 항공모함 10만 톤짜리가 떠 있고, 그러니까 가운데, 중간에 가운데 유조선. 유조선이 있고, 미국 유조선. 네. 미국 군수전함이 있고, 네. 그리고 왼쪽에 우리 배는 톤수가 작았을 거 아닙니까? 우리 3,000톤급. 아, 완전히 그러면 오른쪽에 10만 톤급 항공모함. 예. 중간에 있는 배는 그것도 한 10만 톤급 유조선. 예. 우리는 3,000톤급 구축함. 매미처럼 붙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예. 왜 얘기를 하느냐 하면, 연합훈련이 왜 중요하냐면요. 예. 한 번, 그래, 열흘 가면 훈련 끝나잖아요. 예. 다 끝나고 돌아와서 또 사후, 이거, 예. 그, 애프터 액션 리뷰를 해요. 예. 예. 그래, 촥 분석해가지고 하는데, 그러면 거의 한 달 동안 그 상관이요. 예. 정박증 훈련, 예. 그다음 예. 실제 항해 중의 훈련, 예. 딱 자신감이 생긴다니까. 아 자신감이. 아, 다음 훈련. 그러니까 매 분기마다 했다니까. 예. 그때는 연합 훈련을 아... 한미 연합 대잠수함 훈련. 예. 그게 제목이에요. 그런데 매 근데 우리 익명으로 태권도. 예. 태권도 훈련이라고 아, 했어요. 태권도. 그러니까 그 훈련을 매 분기마다 하는데 한번 예. 딱 하니까 예. 그때 막 쓰는 그 통신 일지 있잖아요. 예. 전부 다 내가 뽑아가지고 중복 안 되게. 아, 예. 다음 훈련할 때는 다잘 외우는 거예요. 아... 딱 신호만 오면 막 그 ATP라고 그 전술 교육을 찾을 필요도 없이 바로바로 예, 예. 바로 그냥 보호를 하는 거야. 갑자기 예. 무슨 예비 신호 나오면서 기동 몇 도입니다. 아, 예. 그게 이제 자신감이 예. 그만큼 내 개인 역량이요 엄청나게 향상이 돼요. 그러니까 뭐 저 함정들 하고 하면은 뭐 수신호부터 해가지고 전부 다 이거를 그럼요. 그걸 한번 하고 나면 자신감이 한번 하니까 그게 우리 때는 그 태권도 1단이라고 그래. 예. 한미연합훈련을 한번 겪어본 장면은 아 태권도 1단 아, 1단 땄다 이거 그러면은 훨씬 쉽잖아요. 아, 예. 그 다음 훈련부터는 근데 제가 그 구축함 예. 충북함에 예. 구호함에 통신관을요 예. 예. 다음에 5월달까지 했죠. 와. 근데 한 번도 안 빠지고 연합훈련에 그 배가 기함으로 참가했다고 아. 한국해군 그러니까 예. 5분을 했잖아요, 5분을. 예. 태권도 5단을. 5단이에요, 5단. 야. 이거는요, 다음에 다른 배가 발령 나간대요. 예. 게임이 안 돼요. 아. 그 한 번도 안 해본 장교들이 대부분 많잖아요. 아. 대화도 안 돼. 예. 수준이 제 수준이요, 이만큼 높아져 있다니까. 그런 것 때문에 나중에 그 미국 워칼리즘을. 아, 그러니까 미국 장교들 만나서 예. 뭐 대하는 것도 별 두려움이 없고, 예. 뭐 콩글리시라도. 예. 그런 게 자신감이 생긴 거야. 훈련이 그만큼 이게 연합훈련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전시에 실제 전시에는 말이에요. 예. 이걸 피를 안 하려도 하는 거야. 아, 우리 시신 예. 그렇잖아요. 예.
근데 그렇게 평소에 숙달이 안 되면요, 야간에. 맞습니다. 항공과 뭐 같이 유류수급도 못 해. 기름도 못 받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게 이 훈련이라는 거는 전쟁의 연습이지 않습니까? 예. 실전을 대비한 연습인데. 당연하죠. 실전을 대비해서 연습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쟁을 치른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게 그... 팀워크, 전투 팀워크 예. 형성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고영일 대표님은 한국해양대학교 항해학과 44기입니다. 졸업하시고 해군 중위로 제대하셨죠. 네네. 그 참수리 네, 참수리 부장으로 제, 2년. 제동님은 30 몇 년 해요? 36년. 36년. 상한학교 포함해서 36년인데 인간호에 32년이. 예, 저는 이제 한국해양대학교 저 항해학과 53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CMS 클럽입니다. 받아서 아이들. 예.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이 훈련을 못하게 하는 이유는 실제 전쟁이 벌어졌을 때 우리 군대의 전투 능력, 전술 이해 능력, 이거를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없애버리고 우리로 하여금 완전히 그냥 소위 말하는 당나라 군대. 당나라 군대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 이번에 하는 훈련은 네. 그 다음 주부터 하는 훈련 있잖아요. 예. 이거는요. 실제 기동 훈련이 아니에요. FTX 아니고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워게임식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훈련 효과가 실제 기동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몸으로 체득해서 오는 것과 비교가 안 돼요. 근데 이런 진짜 그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대한 훈련까지 대통령이 북한에다 물어보고 해달라는 게 이거는 물어본다는 것 자체가 정보를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정신 빠진 거예요 한마디로. 실제 한국군과 완전 전력을 갖다가 다 그냥 말살시키겠다는 예, 얘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 서해에서 한미 기동 훈련을 서해에서 만약에 해군 함정끼리 와서 항모 하나가 들어와 버리면 사실은 중공이 모든 서해 그러니까 중국의 서해죠. 중국의 동해안이 되죠. 동해안 중국에 있는 모든 것을 샅샅이 훑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너무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등소병이나 모택동이가 이제 특히 미중 수교할 때 서해 항모 들어오지 않게 해달라. 요거를 그때 강조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서해에 우리가 한미 기동 함대가 들어가 있으면 이거를 정말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고 그것 자체가 전쟁 억지력인 거예요. 그 저희가 그 지난 시간에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요, 제동님. 그 지금 그 1도로 그 중국이 제1도로선, 제2도로선 해 가지고 뭐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까지 자기들 받으라고 하니까 제2도로선은 일본까지 그러니까 야 이거는 우리를 이제 침공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요코스카에 있는 미 항모 전단을 갖다가 제주도에다 유치를 미 해군 기지를 유치하는 거죠, 제주도에. 우리가 미 제주도에 해군기지를 하나 그냥 별도로 하나 딱 지어주고 미국한테 야 우리가 지어줄 테니까 항공모함 전단을 통째로 옮겨. 그렇게 하고 뭐 정 안 되면은 또 저기 뭐야 서해안에 군산에도 하나 더 지어주고 그러면은 우리 해군한테 야 들어가도 되냐 안 되냐 허락받을 필요 없이 그냥 언제든지 군산을 들어가든 제주를 들어가든 미 항공모함이 서해를 해주고 다닐 거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저 일본에 있는 미 해군기지가 두 개가 있잖아요. 요코스카라는 거는 동경만 쪽으로 그 일본 남부 쪽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세보는 서부 땅에 있어요. 우리나라 쪽에 있다고. 사세보. 근데 사세보는 우리나라 훨씬 정기하게 용이하겠죠 빨리. 근데 제주도 있는 거하고도 비교가 안 되죠. 맞습니다. 제주도에 있으면 미국은 굉장히 좋아하겠죠. 왜냐면 근데 원래 지금 제주 해군기지가 제가 그거 잘 잘하는데 옛날에 내가 참모총장 수행공안 했거든 대입 때. 그리고 내가 총장님한테 뭐 휴일에도 보고하는 게 있어요. 꼭지로 가시고 전체 작전 요약해서 내가 이제 수행보고를 항상 24시간 360일 있으니까 제주 하순항에 말이야 중국 어선이 막 수백지 와 있다는 거야. 우리가 한정숙 때 있더니 그때 그때가 1982년도예요 왜 하순항에 그런 게 매번 폭풍 온다든가 하면은 하순항으로 몰려오는 거야. 그래서 왜 하순항이 그런 게 그게 입지 조건이 좋은 거야. 그래서 해군에서 제주 해군 기지를 처음에 구상을 할 때 그게 몇 년도냐면요 1994년에 제가 합동참모본부 전략본부 전략기획본부에 전력기획과에 근무를 했어요. 내 중령 때 거기에
매 5개년 그 군사 전략 목표 기획서를 만들어요. 그게 군사력 소요를 거기 다 태우거든요. 예. 기획서에. 예. 거기에, 그 다음에 그 앞에 이제 15년 틈에 장기 전략서가 있다고. 예. 근데 그 작업에 내가 깊이 관여를 했어요. 아. 했는데, 제일 처음에 1994년도에 9500 합동 전략 목표 기획서에 예. 해군 그게 들어간 개념이 들어가요. 아. 대항 전략 별 해군을 하면서 뭐 경항모 이런 개념도 약간 들어가면서 예. KDX가 처음에 함이 나오고 제주 기지가 이야기 처음 예. 나온다고. 바시 해까지 우리가 확보해야 된다 최소한. 예. 그 대만 밑에 바시 해배라고 있어요. 예. 그 600해리거든 우리가. 근데 그때 이제 이거 제주 기지가 나왔는데 그때 나는 당연히 화순으로 딱 한 거야. 화순. 백운에도 화순으로 하려고 그랬어요. 예. 근데 그때부터 반대를 하는 거야. 아, 그게 돌고 돌아가지고 관계 강정이에요. 예. 강정은 왜 그러냐면은 국방대 내가 그 국방관리 대학원장을 할 때 역사가 있더라고. 강정의 그 국민학 초등학생들을 매년 서울로 수학여행을 초청을 해가지고 구경을 시켜줬어. 그게 군에 대한 정서가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강정 마을에서는 아 우리 하겠다 우리 우리 마을에 그래가지고 했는데 외부 단체에서 자파 단체에서 방해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순항하고 강정하고는요 비교가 안 돼요. 예, 실제로 항력도는 만일에 미 해군 기지를 개종하여 가면 화순해요. 네, 화순항 정도 해야 그 입지 조건이 됩니다. 강정 너무 좁습니다. 좁아죠. 예, 너무 좁아서. 네, 이번에 저 지난 예. 한 달 전에 제주도 한번 갔다 오면서 그 둘레길 있잖아요. 예. 그 한 가는데 화순 일부러 그 강정 마을 그 예, 예. 그 7코스인가 그래. 예. 그래 직접만 걸어봤어. 처음으로 화순항 그 저 예. 아니 강정 마을 앞에 해군 기지 앞을 지나갔다니까요. 예. 밖에서 보니까 아이고 내분에는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좋아. 저도 이제 왜 강정인가 저는 제주도 사람이고 해서 보니까 거의 당연히 저는 화순 들어올 줄 알았어요. 저도 왜냐면 화순만큼 그 입저 항구 여건이 좋은 데가 그러니까, 없고 나머지는 항구를 만들만한 여건이 안 돼요. 억지로 만든 거 억지로 만든 겁니다. 방파제 쏴서 억지로 만든 거고 화순항 정도가 항구로서 좀 여건이 되는데 만약에 미 해군 기지를 유치한다면 화순항으로. 그래서 그 저희가 네. 지난 시간에 무슨 이야기냐면은 기독자유통일당이 정권을 잡고 집권을 하면은 이 제주도에다가 바로 미 해군 기지를 지어주겠다. 그러니까 미국은 저 국민의힘이나 뭐 저 다른 정당 기웃거리지 말고 우리하고 카운터 파트너를 맺어가지고 한국에서 정권을 우리가 잡으면은 제주도에도 그 기지 지어주고 뭐 군산에도 해군 기지 지어주고 동해에도 지어주고 원산 저기 뭐 장산구 그 신의주 온 데다가 미군 기지 다 지어줄게 돈 몇 푼 하는데 우리 한번 비즈니스 한번 해보자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단이 아니라 전대급 하나만 들어와도 그죠. 예. 이게 뭐 사실 전쟁 억지력을 우리가 확보하게 되는 거니까 확보를 예. 하고 예. 그다음에 그 경제적인 부수효과도 맞습니다. 맞죠? 예. 예. 전단 하나는 유치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예. 저 제주도민들한테는 예. 엄청 그게 그 저 그게 그 좋았죠. 아니 부산에서는 그 일주일간 그 미 항공 공모함 전단이 부산에 한번 들어왔다가 가면 한 500억 정도를 쓴다더라고요. 500억. 근데 상시 전단이 예. 예, 배치돼 있는 상태라면 예. 거기에 군속 그다음에 예. 거기에 관련된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예. 예, 국제 회의, 국제 학교, 예. 그다음 거기에 따른 부수 시설, 그 박물관 해가지고 예. 예. 그다음에 이제 그 항모 전단에 대한 어떤 이제 이 기술 예, 기부속. 예. 그 다음에 수리 이런 관련 연관 산업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확대되는 거고 제주도 경제 같은 경우도 상당히 예. 기여를 하게 될 겁니다. 제주도 그리고 뭐 그것뿐만 아니라 그 제주도가 국제적으로 미국인들이 사랑하는 그 제2의 하와이가 제2의 하와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미국 관광객들이 미군 가족들이 어마어마하게 제주도에 오겠죠. 어휴, 그 파급 효과 엄청 크죠. 예. 그, 저, 하와이 한 가보십시오. 그, 예. 저, 진주만 콜라보. 예. 그, 미 해군 기지잖아요. 예. 누가 하와이를. 유명 관광지예요. 평화의 섬이 아니라고 합니까? 예. 유명 관광지예요. 예. 저는 그 림팩, 제가 함장할 때, 예. 림팩 98. 예. 훈련에 제가. 아, 98년 림팩 훈련에 참가했어요. 98년도에 그 제가 참가를 했어요. 예. 그, 뭐, 하와이에서 내가 뭐, 하와이 일대를 다 뭐 그냥 뭐 그것도 막 주야 없이 저 훈련하거든요. 한 달 내내. 그 림팩 훈련이라든가 이런 것도 과거에 우리가 그 한미 훈련을 통해서
축적된 그렇죠. 예, 그 훈련 성과 때문에 림팩에 나가서도 대한민국 해군이 김수에 우리 예. 연합 훈련을 많이 해가지고 숙달이 되기 때문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함장으로서 림팩 훈련 갔을 때요. 전혀 그 겁나는 게 없어. 뭐 이렇다 저렇다 다 내가 저 경험을 한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굉장히 그 칭찬 많이 들었어요. 훈련하면서. 그리고 지금 옛날에 소위 때 예. 훈련하면서 뭐냐 항모 전단이 들어오잖아요. 예. 야간에 막 계속 이착함해요. 야간에. 예. 아 야간에 얼마나 힘이에요. 예. 근데 그 F-18 그 톰캣 전투기가요. F-18 호넷. 얼른 불을 내뿜으면서 야간에 막 항모 갑판에서 박차고 날아가고 예. 안고 이게 막 앉을 때도 이게 마찰력 때문에 이게 예. 그 훅 케이로크로 걸잖아요. 예. 그거 이거 불빛이 탁탁탁 해. 예. 다 보여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항공에서 뜬 비행기들이 예. 전부 트래킹을 해가지고 예. 그 레포트를 해야 돼요. 전부 기점을 해서 그 내가 그 칭찬 많이 들었어요. 그때 예. 레포트 잘한다고. 그러면 이 우리가 이제 대공전 수행 능력이 바로 거기서 엄청 쌓이는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이 비행기가 F-14 톰캣인지 F-18 호넷인지 예. 아니면 조기 경보기인지 이런 거 하나하나 분석하는 것도 훈련해봐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시뮬레이션 통해서 얻는 거 하고 실제 이 우리 함정에서 예. 우리 레이더를 가지고 이를 실질적으로 분석하는 거 하고 이건 하늘과 땥인데 이런 능력들을 그게요. 없애버리는 거죠. 항모는요. 네. 항모에서 비행기가 막 뜨잖아요. 예. 우리 쪽에 또 헬기도 또 밑으로 또 날아다녀. 네. 이게 그 공력 통제를 그래가지고 네. 고도 분리를 해야 돼. 예. 왜냐면 아군끼리 충돌한다니까 비행기가. 예. 그래서 우리 뭐 S2기는 뭐 우리 P3 차례는 고도 뭐 2000을 유지하고 말이야. 뭐 어떻게 다 고도를 분리해가지고 예. 이거를 전부 다 그 저 항공 통제하니. 예. 예. 통제를 한다니까요. 예, 예. 그 혈압을 하면서 막 비행기가 수십 대가 위에 돌아다니. 이거를 한국군 장교가 딱 컨트롤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예. 얼마나 능력이 만약 이게 돼야지만 우리가 항모 전단 운용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예. 이게 근데 그거 안 하면 예. 있으면 뭐해? 그 중국 해군 같은 게 그렇잖아요. 현재 중국 해군이 예. 뭐 라우닝 함에 가지고 뭐 항모 해칭 뭐 있잖아요. 흑개비야. 왜? 야간 운용이 안 되고 야간 착한 훈련을 하지도 못하고 능력도 안 되고. 예. 그다음에 벌써 그 한 몇 대 떨어졌죠. 예예. 예. 추락을 많이 했습니다. 추락을 많이 했죠. 예, 예. 그래서 그게 엄청 많이 떨어지다. 예. 근해에서만 작전을 합니다. 예, 예. 왜냐하면 여차하면 근해 비행장으로 가서 착륙해야 되니까. 아 그렇구나. 미 해군도 그렇고요. 예. 일본 옛날 그 2차 대전 때 미 해군하고 태평양 할 때 항모가 예. 일본이 더 많았잖아요. 예. 근데 문제는 그 두 해군이 다 항모 예. 건조 그 초기에 운영 초기에는요 예. 시행착오가 엄청 많았어요. 예. 수백 대를 착한 훈련하면서 바다에 꼬라봐야 돼. 아, 그러니까 수백 대. 예. 일본은 뭐 수백 대. 예. 미군도 빗김 갑판이라고 있어요. 예. 보면 우리 항공모함이 특이하게 생겼잖아요. 예. 좌우가 대칭이 아니에요. 예. 그게 이제 빗김갑판이라는 건데 예. 이제 이륙하는 그 활주로하고 착함하는 활주로가 달라요. 예.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일본군은 그게 안 돼 있었습니다. 아, 그런 부분은 일본 항모는 그게 안 돼 있었고 미 해군에서 이제 만든 거예요. 아. 그게 그 항모를 예. 그렇게 안정적으로 운용하려면은요 예. 엄청난 그 동안에 시행착오가 축적돼 가지고 지금 운용 노하우가 예.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중국은 그 못 해요. 그 미군이 별로 그런 중국 항모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안 쓰는 이유가 이소문 많냐 이거야 지금. 제 동료 사실은 우리가 이지스급 함정 가지고 중국 항모하고 부딪혀도 뭐 순식간에 우리가 이긴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제가요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제가 좀 뻥치 가지고 네. 제가 강의를 몇년 전에 네. 서울대 트루스 포럼에서 강의해달라고 네. 강의하면서 제 옛날 경험하고 좀 네. 이야기했어요. 네. 마지막에 내가 그랬어요. 내한테 구축함 한 척만 딱 줘라. 네. 북괴 해군을, 3일 내에 다 전멸시켜버리겠다. 내가 그랬어요. 네. 자신 있다니. 근데 중국 해군은요, 네. 내한테 이지스함 한 척만 줘라. 네. 미 해군에 그게 라스트십이라는 그 연속극이 있다고 보면요. 네, 예, 예. 어? 아, 라스트십 있어요. 예. 그게 모델이 이지스함이 계속 와. 이지스함. 근데,
이상 한층만 주면요. 예. 중국은 다 개미식 3일 내. 그러니까 현재 이제 중국이 이지스 아, 자신 있어. 나는 예, 이지스 봤으니까. 밤이라고 주장하는 함정들도 예. 껍데기만 이제 예, 그렇게 돼 있지. 사실 그 레이더 성능이라든가 예. 실질적으로 서방에서 얘기하는 이지스급의 예. 이런 거는 아니라고. 예. 다들 외형만 그렇게 힘내는 외형만 얘기지. 찍어내고 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함정이 예. 중간에서 해상에서 정지해서 예. 예, 터그보트로 끌고 가고 이런 뭐, 일들이 뭐 물도 항해 중에 물도 질질 살고 하는 게 막 짝퉁 이지삼. 예. 자, 우리는 어쨌든간에 제2의 이순신 장군 우리 저 그 심동호 제독님이 계셔가지고 되게 든든합니다. 오늘 또 장시간 이야기 말씀 나눠 주셔서 좋은 말씀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제가 이 홈페이지 그 기독자유통일당 홈페이지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kltp.kr인데 여기 홈페이지를 보시면 아주 멋있게 저희가 잘 꾸며놨습니다. 성상훈 홍보위원장님이 이거 만든다고 정말 코피 쌍코피 여러 번 흘렸습니다. 하여튼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이게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은 예. 결국 국가 리더십 문제거든요. 예. 지금 문재인 대통령 통치하에 국가 리더십 예. 이 자체가 지금 국민들이 신뢰를 안 하잖아요. 맞습니다. 맨날 거짓말만 하고 예. 어? 그리고 위직행위하고 말이죠. 이게 국가 리더십을 예. 뭐 기독 자유 통일당 뭐 좀 당은 아니지만은 예. 어떤 그 자유 외국 세력이 그 하더라도 예. 바로 세워야 돼요. 좀 제발 좀 정직하게 예, 예. 그리고 국민들이 좀 자부심을 느끼게 되잖아요. 예, 빨리 받아와서 우리 예, 예. 강력한 대한민국 군대를 예. 예, 다시금 재창설하는 우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예. 그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미국의 우리 저 관리분들, 정보기관이나 뭐 국무부나 관리분들, 기독자유통일당이 집권을 하면은 화순항에다가 그 미 해군기지 하나 지어드리겠습니다. 전단 운용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냥 그런 시설로 럭셔리하게 찾아드리겠습니다. 요코스카에 있는 미군 칠함들을 통째로 그냥 갖고 와버리죠. 뭐. 와버리면 가장 좋고요. 에이, 뭐. 안 되면 뭐 서해안에다가 뭐 군산에도 하나 지어드리고 뭐 올라가면서 줄줄이 지어드리면 되지 뭐.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